안녕하세요. 노인정 약사입니다. 오늘은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섭취하시는 비오틴과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오틴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얻은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의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인데요. 되게 많은 그 음식에 포함되어 있고 장내 세균도 합성을 하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사실 결핍이 나타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. 근데 왜 이렇게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비오틴을 많이 섭취를 하는 걸까요? 이 비오틴이 이 모발이나 손발톱을 구성하는 케라틴을 생성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다 보니까 이 비오틴을 섭취하면 모발도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섭취를 하지만 근거를 살펴보게 되면은요, 비오틴을 단독, 즉 비오틴만 섭취했을 때에 손발톱이 깨지는 증상이나 뭐 약해진 게 회복되는 거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그래도 있는 편인데 비오틴만 섭취했을 때 탈모가 개선되는 사례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, 탈모, 모발 건강 때문에 영양제를 섭취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는 비오틴 플러스 알파로 섞여 있는 복합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. 이 모발의 성장을 위해서는 바로 두피와 모낭에 적절한 영양분과 산소가 전달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. 그래서 두피에 바르는 탈모 영양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, 그런 것을 활용을 하기도 하죠. 그래서 보통 질환을 앓으신다거나 막 극심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출산 후에 어떤 호르몬 변화 이런 것들, 아니면 영양 상태가 진짜 안 좋아지셨을 때에는 모발의 생성과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휴지기 탈모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. 이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 거는 성장기인 모발 다수가 이 휴지기로 진입하면서 전체적으로 모발이 가늘어지고 한 번에 모발이 좀 많이 탈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.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. 갑자기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다.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는 게 보통 2, 3개월 전에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 스트레스가 심하면은 아무래도 혈관이 수축될 수밖에 없고 혈관이 수축되면은 두피를 포함해서 그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다 보면은 이쪽으로 영양분이 잘 가지 않아서 모발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. 어쨌든 이런 상황에 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먹는 그 탈모 영양제라는 것이에요. 여기에는 주로 뭐 케라틴 같은 단백질이나 뭐 비타민 B5나 비오틴 같은 비타민 B군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. 이 아무래도 모발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뭐 극심한 다이어트나 만성 질환으로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게 되면은 모발 건강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. 이럴 때는 뭐 일반적인 단백질 보충제도 괜찮지만 아무래도 이 모발의 직접적인 구성 요소인 케라틴을 함유한 게더 확실하고 빠르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또 많이 드시는 게 이제 맥주 효모인데요. 이제 뭐 일반 의약품에서는 약용 효모라는 것을 활용을 하는데 이 맥주 효모에서 좀 쓴맛을 제거한 것이 바로 약용 효모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뭐 맥주 효모가 뭐 유명해진 거는 맥주 공장 노동자들의 뭐 모발이 풍성한 거 이런 것에서부터 주목이 된 건데 이 맥주 효모는 단백질 함량 자체는 적지만 구성이 좋은 단백질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, 그리고 이제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모발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. 특히 비타민 B5와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모발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하고,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또 항산화제로서 모발이 그 손상되는 것, 즉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함께 활용이 되기도 해요. 그리고 참고로 이 콜라겐을 섭취하셨을 때에도 모발이 뭔가 두꺼워지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중년분들이 얘기하시는 이유도 이 구성 자체가 아무래도 단백질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철결핍성 빈혈을 앓고 있다라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모발, 모낭 쪽으로 산소 전달 같은 게잘 되지 않다 보니까 탈모가 잘 해소가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출산 후에 그 탈모를 관리하실 때에는 이 단백질 영양 성분도 중요하지만은 철결핍 상태까지도 같이 좀 체크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탈모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특히 뭐 호르몬과 관계된 그 안드로겐성 탈모나 뭐 자가면역 질환과 연관된 이제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반드시 원인 치료를 하시면서 이 탈모 영양제를 섭취하셔야 돼요.
무슨 얘기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랑 똑같은 상황인데요. 이 원인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이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분을 공급을 해봐야 그 도저히 자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치료와 함께 병행하면 도움이 될수 있지만 단독 섭취만으로는 해소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. 그래서 가능하면 그 원인이 불명확할 때는 탈모는 정확한 진단과 함께 영양제 섭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.